아니 근데 산속에 웬 자전거? 어디 마실이라도 댕겨오시나뮤? 제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뭐 산에 순찰 갔다 오는 편입니다. 순찰이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청춘이 뽐내며 이것저것 산을 순찰하는 그와는 반대로. 얼떡얼떡. 네, 산이 얼마나 아이고, 아직 좀 더 가야 돼. 또 가야 돼요? 네. 이 무슨 청춘 병력 같은 소리. 그렇게 자연 PD 강제 다이어트 시킬 만큼 폭풍질주한 끝에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자연인의 집. 이곳 산골에 들어온 지 이제 딱 석 달 됐다는 그는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다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숨 돌릴 여유도 없이 두 발 걷어붙이고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판을 이어서 길을 만드시나요? 이거 뭐예요? 아, 고속도로요. 고속도로요? 어? 예. 이 고속도로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돌도 가뿐하다. 일단 대야에 돌을 싣고 안전벨트까지 착용하고 나면 남은 것은 안전운전뿐. 잘 먹다 힘을 다해 출발해보는데요.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답게 언덕길도 막힘이 없습니다. 끌리면서 네. 쫙 끌렸어요. 그렇게 안전운반한 돌로 계단 공사를 시작한 자연인.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직접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흐르는 구슬땀도 그저 뿌듯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비가 와도 다니기가 훨씬 더 무너지지 않고 좋을 거예요. 아이, 땀난다. 오늘은 끝. 저는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해요.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날마다 조금씩 하면 되죠. 아, 퇴근이에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정성 들여 지었다는 그의 집. 못 하나 망치 하나 만들고 손수 지은 집의 생김새는 다소 엉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정성만큼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답니다. 미처 풀지 못한 이삿짐 속에서도 유난히 빛을 발하는 수많은 책들. 2시에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할 정도로 명망했던 희극 작가가 이곳에 들어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올 때는 이제 글을 쓰러 좋은 글을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 죽기 전에 좋은 작품이나 써놓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산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쪽 전망도 봐보세요. 아주 좋잖아요. 그냥 톡 터지고. 1년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하게 됐다는 이곳. 탁 트인 풍광이 눈보다 가슴으로 먼저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시원해지네요. 꿀맛 같은 휴식을 끝마치고 이번엔 부지런히 밭으로 나섰는데요. 정사하고 글쓰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온 몸으로 쓰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쓰는 게 아니라 글을 한 10분, 30분 이렇게 쓰다 보면 등줄기에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쓰는 거죠. 마르지 않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 그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능숙한 톱질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토사리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밭을 손질했으니 이제 그 밭을 지키는 파수꾼을 만들 차례 아니겠어요? 필요한 준비물은 단단한 나무와 철사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눈 깜짝할 새 그의 손끝에서 3등신 호리호리한 몸매가 완성되고 시크한 풍기는 흰 와이셔츠까지 장착 완료. 여기에 패션의 완성이라는 모자까지. 그럼 참 잘생겼다. 여기 너무 길죠? 네. 그러나 자연인의 눈에 2% 부족한 허수아비, 목이 길어 슬픈 그를 위해 포인트를 장식하는 센스까지. 스카프로 멋있네요. 어디는 이것도 뭐예요? 약점을 커버했어요. 허수아비도 패션을 아는 허수아비네요. 자, 고품격 허수아비까지 완성했으니 이제 밭을 지키러 갈 차례. 공들여 농사지은 땅 좋은 결실 맺길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보는데요. 허수아비 하나만 세웠을 뿐인데 밭이 금세 든든해졌습니다. 몽룡아, 밭 잘 지켜라. 아, 네, 뭐라고요? 몽룡이요. 저 산이 몽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몽산 아래 꿈꾸는 용, 이몽룡이라고요.
이 구역은 내가 지킬라니까 아저씨는 저만 믿으란께요.